어디 보자. 가봐야 할 곳이 있어. 아니야. 너무 수상하잖아. 전부 다 확인했어요. 침대 옆에 있는 건 모노쿠마 파일이잖아. 범인이 누군지 알았다고? 조사 안 한 거 없어요. 아, 얘도 지능캐예요. 중대한 말실. 아이씨, 너한테만이면 난 모르지. 얘일 수 있다고? 이게 모노크로 파일이에요. 태블릿이 아니라. 허허, 뭔가를 발견했다. 오이오이. 박물관. 그렇지. 아, 영물 전시관. 진짜 없어? 뭐야? 야, 불문! 이 새끼 가능하긴 해, 이 새끼가. 제가 이 뿔로 잘랐네. 근데 얘가 맞다면 맞긴 해. 거짓말이 아니라면. 아직은 몰라? 그니까 뭐 이랬을 것 같다. 뭐 이 정도 수준이지. 벌써?
야 짜다 이번에 탄화. 게다. 개트롤이야. 어나더 원 때 6번에 재판이 있었는데 이 새끼 때문에 그르칠 뻔 한 게 6번이야. つまらないですよ. 근데 살아남았어. 何これ。 감이 안 잡히고 또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. 이게 진짜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. 닥쳐! 지금 훈훈하게 대화하고 있는데! 들어가기 전에 말탄 한번 들어가서 있지 뭐. 겁나 많아서. 아 근데 짜! 말탄은 많은데 짜! 와 근데 그래도 미츠메가 되게 호의적으로 변했고 굉장히 스마트한 캐릭터라 안 죽고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?
하긴 전작에서도 일단은 여자 쪽일 확률이 높아. 99%예요. 목숨을 건 재판, 목숨을 건 거짓말, 목숨을 건 배신. 아니, 과학 시간이 아니라 챕터 1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.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. 목숨을 건 해명, 목숨을 건 변명, 목숨을 건 신뢰. 어나더 1이 아니라 지금 챕터 2거든요. 당간오빠 어나더 챕터 2. 이 챕터 1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어나더 1도 봤어야 돼. 근데 그러면은 여자 쪽으로 추려지는데 여자 캐릭터가 너무 많아. 아 근데 뭘 장착하냐? 생명력 유비무한 범죄 별로고. 아 내가 뺀거야 지금. 나 스킬포인트 개많네? 다 깰 수 있네? 딱 콘데? 갑시다.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검정은 이제 미치메를 죽인 사람. 그리고 얘는 이제 모두를 속이면 탈출할 수 있어. 나머진 다 죽고. 근데 검정을 밝혀내면 검정만 죽고 나머진 살아. 탈출은 못하지만. 쓰레기 캐릭터긴 한데 애들이 진짜 잘 갈군다. 재판 때 무시하지 말아 달랬어.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니까. 자기도 죽게 되니까. 저 사람이 아무리 평소 쓰레기에다 똥 이하의 구더기이긴 해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르니까요. 이거 설명 안 들어도 되긴 하는데 듣고 갈게요. 이제 저렇게 노란 글씨를 논파하면 되는 거야. 말탄환이 있고요.
모순점을 찾아내면 된다. 이거 진짜 어려워. 근데 그치? 점심 있을 때 맞고 탄환이 하나죠? 맞아, 이것도 맞아. 맞아, 미치메이가 죽어 있었고. 아니야. 확신할 수는 없어. 제작자님이 전부 다 녹음하셨다고? 아니지 않을까? 여자 목소리도 나오는데? 장삐쭈님이야? 범인을 알아냈어? 일단 아니네. 첫 번째로 지목되는 애는? 일단은 한 명은 배제할 수 있게 됐네. 얘는 아닌데. 공범이 무슨 이득이 있어? 얘가 좀 아니야. 아직 단정 짓기는 일러. 아, 왜 이렇게 많냐? 씨. 카부야의 증언, 학생 수첩.
아씨. 마지막 건 맞는 것 같거든? 근데 어떤 탄환을 써야 될지 모르겠네? 확실하진 않은데. 아, 좋네. 왜? 개인실에 있던 친구? 너가 이번 작품 뿔몬이니? 아니 걔도 이 정도, 오토리도 이 정도 트롤은 아니었는데? 아, 나 이거 제일 어려워, 이거. 개빡세요, 이거. 아, 나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. 어려운데. 피지컬도 피지컬인데. 아, 너무 많아, 씨. 치에보크로 모노크루즈 발코니 냉장고.
시에부크로의 증언이 마지막이다. 맞췄나? 맞췄는데 안 된 건가 방금? 늦었던 것 같지? 뭐야, 왜 안 돼? 아, F 눌러져 있구나. 아, 나 저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일단 두 명은 아니고 기자일 수도 있겠네. 본인이 용의선상에서 가장 쉽게 벗어나는 건 다른 사람 용의자로 만드는 거지.